목 안쪽에 빨갛게 염증이 생기면서 움푹 패이는 궤양 증상이 나타나고, 두 번째, 혀 테두리가 괴사되어 하얗게 변하거나, 세 번째, 혀 표면에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두담인 이 세 가지 증상이 다 있었고, 추가로 혀 표면에 하얀색의 둥글고 튀어나온 반자 모양의 형태가 관찰됩니다. 이것은 보통 혀에 존재하는 종양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생명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걱정되는 상태였습니다. 보호자분도 구내염이 개선되는 걸 정도를 기대하실 정도였고, 혀에 있는 종양 추정 부위가 치료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셨어요. 그런데 이게 나왔습니다.